학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 수업 때문에 학력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그들은 핀란드만의 교육 방법과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때문에 핀란드 교실에는 선생님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 mielestä avustajan rooli on toimia lapsen tukena ja apuna täällä koulussa. Vähän semmoisena niin kuin tulkkina opettajan ja lapsen välissä, että auttaa ja selkeyttää tehtävät. 특별반 아이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열등반이라는 단어 대신 특별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핀란드의 유명 인사 중엔 학창 시절 특별반 출신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배우는 방법이 남들과 다른 것이지 남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수업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별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분리 과정은 한 학생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핀란드가 추구하는 교육 원칙입니다. 단 한 사람까지도 버려두지 않는다는 핀란드의 인간 존중 정신은 핀란드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야, mä luulen, että se lähtee ihan sellaisesta ajattelusta, että me halutaan pitää sitä suomalaista yhteisöä niin kuin voimassa. 5 miljoonaa, reilu 5 miljoonaa asukasta tällä maapallolla. 오늘도 선생님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학생을 위해 펜을 듭니다. 이것이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를 만든 힘입니다.